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바로 건강 불균형 바로잡기. 여성분들한테 특히 유익해요, 이 책은요. 이게 이제 큰 파트가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성호르몬 균형과 건강.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남성질환, 여성질환은 호르몬의 관점에서 봐야지 완치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을 때 도움이 될 건지, 이게 해로운지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호르몬, 신진대사, 기분. 마지막 파트 3가 다시 좋았던 시절의 나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이 책은 개인 사례가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나랑 비슷한데? 나 이걸 따라해봐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은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울증이 병 말고도 기분이 안 좋은 분들도 많잖아요. 네. 제가 하나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해드리면은, 건강한 장이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 이건 영양의 비밀에도 나온 얘기예요. 그쵸? 식물에는 섬유소가 많고 섬유소는 장을 건강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채식이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미국인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심층 분석한 이 NHANES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론은 섬유소를 많이 섭취할수록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섬유소를 매일 21g씩 섭취할 때 우울증을 겪을 위험성이 41%나 낮아지고, 섭취량이 더 많다면 우울증의 위험성이 무려 70%나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소는 변비의 천적이다. 그러니 평소에 섬유소를 많이 먹는 사람은 며칠 내리 화장실에 못 가는 사람에 비해 하루하루가 더 즐거운 게 당연하지 않을까? 이 변비로 또 접근하는 것도 되게 명쾌했어요. 왜냐면 변비 있으면은 우울증까지는 안 가신 분들도 많아도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섬유소의 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섬유소에는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섬유소가 위장 안에서 발효되면 그 과정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 나오는데 이 분자들이 뇌를 좋은 쪽으로 자극한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우울증 약도 뭐 먹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돈이 안 들고 부작용이 없잖아요. 야채를 많이 먹어보는 게 정말 좋다. 그래서 섬유소를 늘리면은 일단 21g만 먹어도 위험성이 41%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정말 더 많이 먹으면 7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가만히 보니 우울증은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만의 문제가 아닌 게 분명하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도 중요한 것이다. 가령 스페인 연구에서는 특히 과일, 견과류, 콩류가 두각을 보였다. 이 세 가지 식품을 즐겨 먹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는 사례가 훨씬 적었다. 지중해신 식단을 주제로 선행된 유사 연구 4건의 데이터를 통합해 재분석했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한편 또 다른 연구에서 영국인 약 5만 명의 식단과 정신건강을 조사했다. 그 결과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영국인은 스스로 정신건강 상태와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에 비해 반대 그룹의 영국인은 모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나빴다. 게다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참가자들이 직접 매긴 평가 점수가 비례에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같은 맥락의 얘기를 들려주는 연구자료는 이 밖에도 많다. 분명 채식 위주 식단에는 기분 조절과 우울증 예방에 탁월함을 발휘하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울증이 있고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진짜 채소 섭취량을 많이 늘려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짤들. 저기압일 때 고기압으로.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만약 그 식욕 때문에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우울증 측면에서는 완전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저자분이 의과대 교수님이시죠? 예. 그게 좋더라고요, 이분은요. 책임을 다하는 의학을 위한 의사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어요. 비영리단체. 네, 비영리단체. 이건 비영리단체고, 진짜 말 그대로 의사분들도 영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역할을 하세요. 엄청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기 이제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최신 연구들을 소개한다. 그래서 여기서 의사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게 뭐냐면은, 어떤 거는 단정 짓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높다. 이거는 아직 모르지만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왜냐면 단정 짓지 않아요. 아주 훌륭하세요. 진짜 글 쓰시는 그 태도부터 이 정말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도 되게 훌륭하세요. 제가 볼 때. 이제 이제 설탕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게 좀 제가 여태까지 당에 읽은 것 중에서는 제일 좀 균형 잡힌 시가 아닌가. 일각에서는 당이 유방암을 부추긴다는 의심을 한다. 원래 당은 기본 영양소라 신진대사 유지를 위해 모든 생체세포가 당을 필요로 한다.
물론 암세포도 포함해서다. 당이 많으면 세포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로 유방암 세포가 든 시험관에 당을 첨가하면 암세포의 성장이 빨라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당뇨병과 유방암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기보다는 둘 다 체지방 증가가 초래한 결과라는 게 보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넛이나 사탕 같은 당 덩어리에 점점 더 끌리도록 사람의 입맛을 바꾼다는 것이다. 지방과 칼로리 폭탄이 이런 것들을 당기는 대로 다 먹다 보면 비만이 되는 건 눈 깜짝할 사이다. 그리고 과체중과 비만 상태는 암이 더 잘 발현되게 부채질할 뿐이다. 가장 효과적인 혈당 조절 전략은 따로 있다. 바로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고 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장모님도 암 수술을 두 번 받으셨으니까 설탕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안 된다. 설탕은 암을 자라게 하는 연료 그 자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맞는 얘기예요. 여기 실험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방암 세포 있는 데다가 당을 넣으면 어때? 유방암 세포가 더 빨리 자란대잖아요. 근데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거는 비만이 되는 거예요. 비만. 당이라는 건 필수 영양분인데 그걸 안 먹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럼 그 당이 어떤 역할을 하냐? 잉여당이 몸에 많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잉여당. 그러려면 뭐예요? 뚱뚱하거나 비만이면은 잉여당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실제로 당을 먹는 것 자체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완벽한 인과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닐 바너드 박사님은 이 과체중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해요. 자주 언급하시죠. 아, 과체중에 대해서 엄청 엄격해서 거의 그 여기 핵심 철학은 과체중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요. 과체중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 책은 되게 호르몬 베이스예요. 여태까지는 딴 책에서도 호르몬이 잠깐 왔지만 이 책처럼 호르몬을 많이 얘기하는 건강책은 전 처음 봤어요. 특히 그래서 호르몬 베이스이기 때문에 첫 챕터가 8알이 여성 질환, 그렇죠. 2알이 아예 남성 질환을 얘기하는 거 호르몬 중심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여기 또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서 채식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데 채 자체가 어려워요. 준비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채식을 하면서 또 챙겨야 되고 칼로리도 맞추려고 그러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그냥 저는 이 책을 해서는 완전 채식을 할걸 권하거든요. 저는 이 책 읽는다고 완전 채식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채식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죠. 따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고 다른 뭐 전문가들한테 뭐 질문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뽑아먹을 게 많았어요. 여러분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